고양시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다음 달 10일까지 24일간 개회합니다.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,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상정안건으로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고양시 인구 과대동 분동 촉구 결의안, 성사 주교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38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첫째 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다음 달 1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.